둥둥둥. 아. 드디어 고나리 왔다. 딴따딴딴. 마인크래프트 크래터블스 시리즈 짜잔. 자,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상자깡 한번 준비해봤는데 지난번과 규모가 다릅니다. 예, 퀄리티도 훨씬 좋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30만원 가량 되는 거금 들여가지고 질러버렸습니다. 네, 요거는 그 만들 수 있는 약간 액션 피규어 같은 거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시면 짜잔! 무려 27박스입니다. 한 박스채로 구매해버렸어요. 예, 이게 아마 정가는 한 개당 뭐 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이게 이것도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세일해서 하나에 만원 정도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우와, 엔더 드래곤 있습니다, 무려. 오늘 약간 미리 보는 마인크래프트 엔딩인가요? 좋습니다. 27개나 되는데 엔더 드래곤 무조건 나오겠죠? 뭐 일단은 종류가 10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27개 안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10종류 전부 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 휴지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거 한 박스까지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이왕 사는 김에 통크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들 제가 10종류 다 뽑고 나머지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소소하게 돌려드리는 나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뽑기 휴지가 열심히 뽑아볼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가운데 있는 것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상자깡 하는 맛은 좋다. 이게 이거 봐요. 이렇게 많으니까 약간 뽑는 맛은 쏠쏠할 것 같아, 확실히.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휴대기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는 바로 유튜브 각이야. 이거는 상자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요. 그래, 만원 이상 하는데 최소한 이런 거는 있어야지. 자, 누굽니까? 나와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엔더맨과 알렉스. 얘 이름이 알렉스구나. 엔더맨과 알렉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엔더맨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엔더맨이 딱 워프 탈 때 그 생기는 잔상이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꽤 잘 살렸네요. 약간 뭔가 피규어 같기도 하고 레고 같기도 하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거 이거를 팔을 껴주고 여기다 끼고 계속 만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마감이 생각보다 별론데 이게 톡톡톡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 넣다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여러분들 이거 내가 퀄리티 좋다는 말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감이 너무 안 좋아. 조립이 뭐라 해야지? 딱딱딱딱 안 돼. 어거지로 끼워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어찌됐든 알렉스를 쫓고 있는 엔더맨의 모스 등장. 제가 저번에 이 엔더맨도 한번 처음으로 잡기 성공했는데 지금 엔더맨 잡아가지고 그 꼭 필요한 엔더의 눈인가? 그 하여튼 뭐 떨구는 거 있는데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 얻었어요. 엔더맨 조만간 학살해가지고 그 아이템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쁘긴 하네. 자, 두 번째 바로 한번 또 뽑아봅시다. 처음인데 설마 벌써 중복 쓰겠어요? 누구니? 나와주세요! 오징어. 얘는 딱히 뭐 제가 열심히 잡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잡은 기억은 있는데 이거는 또 피규어인데 뭐 간단하게 조립하는 맛은 소소하게 있네요.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징어를 조립합시다. 그 오징어 입도 디테일하게 또 살리긴 살렸습니다. 야, 완성.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오징어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오징어 입도 있고요. 네, 괜찮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엔더 드래곤이 얻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거든요? 설마 27개인데 하나가 안 나오겠어요. 누구세요? 오케이, 노중복스. 자, 이번에는 스켈레톤이네요. 내가 스켈레톤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미까지 있네?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스켈레톤의 모습이고, 이거 거미와 그리고 스켈레톤의 콜라보 어택인가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면은 좀 멋있을 것 같긴 해. 딱 거미 등 뒤에 타가지고 두두두두두두. 이게 멋이지. 이러면서 한 손으로 활을 쏠 수는 없겠지?
자, 요번엔 누구신가요? 와, 야, 이번엔 좀 크다. 오우, this is 쭈꾸미. 쭈꾸미 가스트와 그리고 금세트를 입고 가스트에게 도전하는 모습이군요. 야, 이거 멋있다. 현재까지 뽑은 것 중에서는 퀄리티 제일 좋고 규모가 제일 커. 야, 봐봐요. 일단은 크기는 제일 커. 오, 거의 뭐 불을 몰고 다니는 가스트 그 자체거든요. 야, 이거는 좀 구현 잘해놨다. 뒤에 딱 눈까지 빨개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거를 딱 여기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짜잔! 금 세트 도전한다. 합체. 오, 약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듯한 멋진 모습이네요. 약간 중간 보스에 도전하는 도전자 느낌도 나고요. 와, 야, 이게 현재까지 퀄리티 1등. 크기도 크고 좀 만드는 맛 났어요, 이거는. 이게 여섯 종류 남았나요? 제발 중복만 아니어라. 나와라, 샷! 오케이, 일단은 또 중복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스티브거든요. 스티브가 다이아 곡괭이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됐다! 두둥! 약간 모험을 떠나기 전에 모습을 보는 듯한 네, 다이아 곡괭이였습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도 중복이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많이 남겠는데요? 엔더맨도 나와라. 오, this is 크리퍼 and 오셀롯이네요. 자, 크리퍼 한 마리 싹 잡으러 갑시다. 두둥. 일로와 크리퍼. 그냥 오셀롯 보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다니는 크리퍼의 모습. 야, 이거는 재밌게 잘 구현해놨다. 이거 그냥 한 라인 자체가 중복 없이 나오려나 본데? 나와라 엔더드래곤! 야, 이거 그거네. 이거는 피그라이다. 호닥. 확실히 이거는 10종류 다 모아가지고 조합하는 맛은 나겠어요. 야, 이거 뭔가 묵직한데? 엔더드래곤이니? 나와라 엔더드래곤! 네더포탈인디요? 안 그래도 제가 전번 시간에 네더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야, 보라색으로. 아,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네요. 죽을 뻔했어. 힘든 모험이었다. 지금 열일하고 돌아오는 스티브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퀄리티 괜찮습니다. 아, 이제 남은 거 슈댕이랑 엔더드래곤 하나 남았거든요? 이 아홉 종류까지는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엔더드래곤이 안 나오는 거네. 아, 이거 가벼운 거 보니까 이거 슈댕이 같은데? 아, 이거 가벼워요. 엔더드래곤의 포스가 아니야. 좀 묵직해야 될 것 같은데 엔더드래곤은 구성품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엔더드래곤 안 나왔네. 와, 야, 이거 진짜 레어템 맞다. 아, 슈댕이가 나와서 좋기는 한데 이제 18개 남았는데 여기서 엔더드래곤을 하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슈댕이 만들어 봅시다. 자, 슈댕이의 밥. 슈댕이 이렇게 끼워주고. 오, 꼬리는 약간 가동식이야. 뼈다. 아직 길들이기 전 슈댕이네요. 이게 그 빨간 줄이 없는 거 보니까 미니 피규어 비교해서 완전한 형태의 우리 휴댕이의 모습 완성입니다. 귀엽죠? 이거 느낌은 좋아.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아홉 종류는 다 모았는데요. 설마 했는데 진짜 안 나오네. 이제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엔더드래곤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똑같은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보고 똑같은 것들은 제가 다시 그대로 떼보인 채로 확인만 하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거 탈락시켜야 돼. 엔더드래곤이니까 분명히 무거울 거예요. 제가 한 방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움직이는 게 수상한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야, 이것도 무겁다. 후보 중에 하나로 넣을게요. 절대 아니고. 자, 지금 후보군 총 6개네요. 무거운 것들로만, 가벼운 거 제외하고 무거운 것들로만 했어요. 이거 봐요, 소리부터 달라요. 가벼운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안 나 소리가. 뭔가 내용물이 꽉 찼다는 얘기죠? 아, 큰일 났다. 어떡해. 비슷해. 한 방에 뽑아야 되는데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 처첩하사니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이거 엔더드래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엔더드래곤 맞습니까? 여기서 진짜 한 방에 뽑으면 촌 레전드 진짜 폭격 유지 인정해주세요. 3, 2, 1 나와라 엔더드래곤.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약간 꽉 찬 게 가스트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거는 그럼 네더야? 이게 무거운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 그러면? 야, 이거 네더 필이야. 네더야? 야, 역시 이 두 개 중에 있을 것 같더라니. 보이세요? 지금 이
수많은 확률을 뚫고 뽑아냈습니다. 아, 야, 이게 엔더 드래곤이지. 다이아몬드 풀세트 입고 있고 엔더 드래곤의 최후의 결전 느낌 확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구속품이 넘사벽이야. 야, 이거 레어템 맞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한 박스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한 박스를 사야 엔더 드래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여러분들 이게 구성품입니다. 딱 봐도 비싸 보여요. 엔더 드래곤 한번 조립해봅시다. 제가 지금 게임에서 구경도 못해본 애를 이렇게 조립을 해보네요, 어째. 아, 그리고 이거 그냥 다이아도 아니네. 마법 부여 다 된 게 풀세트인 것 같은데요? 도전을 하려면 풀세트는 갖춰야지. 최종 결전에 앞서 엔더 드래곤이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와, 그래도 이거 진짜 최소한의 도전 끝에 뽑아서 천만 다행이네요. 예. 자, 머리부터 끼워주고. 와우. 보스 느낌 제대로 나죠? 여기도 양쪽 날개 싹 껴주고 강 나온다. 도둥! 하늘에서 강림하는 엔더 드래곤 완성입니다. 유! 유! 크기가 레알 넘사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딱 껴주면 완성이거든요. 됐다! 우와! 와, 어떻게 너무 멋있어. 다른 거 만들 때랑 비교가 안 되네. 거의 뭐 지금 잡아먹을 기세죠, 이미. 이 머리 한 반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너 어디 보고 있냐? 우와! 최종 보스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엔더 드래곤입니다. 저도 얘를 언젠가는 이제 잡는 거를 도전을 할 텐데, 아,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더 드래곤까지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거 조립하는 거라 그런지 조립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꽤 걸렸고, 조립하는 시간 때문에 뽑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엔더 드래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아, 이거 못 뽑으면은 갑분싸 될 뻔했어. 일단 10개 다 빼고 나니까 아까 하나 중복 빼고는 총 17개 남았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뽑은 덕분에 많이 남았습니다. 총 4분께 예, 요 피규어 4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도 거의 4만원 돈이네요. 어우, 비싸긴 하다, 확실히. 제 영상 보기만 하고 좀 안 눌러주셨던 분들도, 네, 이번 저걸 통해서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뿌듯한 상자깡이었네요. 이거는 만드는 맛도 있고 퀄리티도 완전 비싼값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번 미니 피규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미녀분들 휴바!